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흥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와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바틀맨이 말한 이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이 우상 숭배 타파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제이시 라일이 쓴 책입니다. 우상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창조주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또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태도, 이게 우상 숭배 타파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거의 예외 없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잘못된 자기 사랑. 또 철저한 자기 중심성.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성이 우상을 양산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친하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이제 불쑥 떠올려졌습니다. 이분이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면은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공황장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포심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차는 신체 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불안한 증상을 말한다. 이 공황장애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답니다. 그 고통을. 이 목사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인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거를 포함하고 또 통원치료까지 무려 8, 9개월 동안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이분이 가만히 그걸 분석해 봤대요. 이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인정을 받던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고 동료들도 인정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누구라도 이런 목사님은 다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자기가 늘 이제 대우를 받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갔더니 그 교회에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 이 노골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목회예요. 부교역자 시절에는 없다가 담임 목사 되면 생기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겪은 적이 없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그 몇몇 성도들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설교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별로 네 설교 내가 별로 안 듣는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몇 분이 확 푸는 분이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습관적으로 그 예배 때 팔짱 끼는 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노골적으로 저한테 거부감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랑 이 목사님이 겪은 거랑은 달라요. 그냥 이제 난 니까지 목사 설교는 안 들어.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 제스처를 취하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다가 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마다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거와 싸워 나갔는데요. 어느 날 그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이 읽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공생애의 모습을 자기가 좀 이제 그 그려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편을 읽다가 누가복음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거를 읽는데요. 그날 누가복음에서 이분이 발견한 성경 한 구절이 자기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을 발견했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말씀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이 목사님을 정신적인 병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기가 부교육자 시절에 워낙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몇몇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었던 거, 이게 마음의 병이 된 원인이고 그 뿌리에는 자기의 교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비록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목회하는 동안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2만 명 중에 한 두세 명만 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면은 막 나머지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 한두 사람에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나약한 것이 예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한두 사람이 나 살려준 거더라고요. 모두가 다 저를 칭찬하면 제가 화를 입었을 텐데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삐딱하게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오늘도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의 간증이 왜 또 올라졌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와 있는 이 교만. 나는 다른 목사랑 달라. 나는 누구도 나를 싫어하면 안 돼. 모든 성도가 다 내 설교를 좋아해야 돼. 이런 내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과의 싸움. 이게 우상 숭배 타파의 결정적인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 그리고 철저한 자기 중심성 여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지금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잘못된 자기 사랑.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모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것들의 공통점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인데요.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 2계명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유독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준비도 하지만 그 안에 같이 끼어들어오는 불순물이 있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하여 목회하는 거.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고 교회를 키우고 싶고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이 불순물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이것이 우상 타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요인들. 또 빌립보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 한번 그 욕망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뭐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란 놈이 한번 들어오면은 뭐 이거 통제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존 칼빈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부패한 내면 세계를 칼빈이 이렇게 촌철살인의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 세계가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우상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내면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되어버린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맨 앞인가 뒤에 그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을 그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도를 보니까요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쭉 열거되는데요. 제2계명,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2계명이 나머지 9계명하고 결정적인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제1은 뭐, 제3은 뭐, 제4는 뭐, 제5는 뭐 쭉 이렇게 설명만 나가는데 유독 제2계명에서만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여타 계명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계명에만. 그다음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머지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식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부연 설명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 영적 전쟁 싸움은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그 백성들 태도하고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첫째로요, 우상 숭배란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사랑이라는 코드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안 가는데 하여튼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도 기억이 나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왜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주님이 계명을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시면서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해요.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질투심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나요. 나보다 더 딴 어떤 외간 남자를 사랑하는 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저급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감정을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느끼는 질투심 있지, 그 마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는 이 말씀을 지금 그 설명, 보완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